김대중 연구원님은 바이러스에 뭐 걸려본 적이나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의 사진을 지운다던가 아니면은 바탕화면을 아... 이상한 걸로 바꾼다던가 장난을 좀 쳤죠. 아... 네. 범죄 아닌가요? 안녕하세요. 디어리TV의 연구원 임준호, 김대준입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하시면서 바이러스나 막 랜섬웨어, 해킹,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감염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과거에는 이렇게 뭐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돈 달라고 하거나 이런 바이러스들보다는 내가 이만큼 해킹 잘한다, 실력을 과시하고 싶거나 그냥 재미로 바이러스 돌리면은 메시지 박스로 I hate you 막 이런 거 띄우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흔히 존재했다고. 그런 바이러스들 중에 아직까지도 봐도 이거는 좀 트렌디하다, 그런 바이러스 다섯 가지를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아, 저 혹시 김대중 연구원님은 바이러스에 뭐 걸려본 적이나 아니면 네. 뭐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장난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어릴 때 제가 했었던 그런 메신저들이 있었는데 네네. 친구들한테 이제 그 친구의 사진을 지운다던가 아니면 바탕화면을 아... 이상한 걸로 바꾼다던가 장난을 좀 쳤죠. 그 정도 수준? 아... 네. 범죄 아닌가요? 김대준 연구원님은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하신 이제 어마어마한 해커니까 저희는 그 김대준 해커님보다 더 이제 먼저 한 10년 전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!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러스는 I love you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. 일단 이름부터 로맨틱하죠.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I love you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? 네,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. 네. 메일로부터 유포된 바이러스였는데요. 2000년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필리핀의 해커로부터 먼저 제작이 됐다고 하네요. 약간 그런 건가요? 이 메일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시작돼요. 딱 누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. I love you라고 하는 제목의 그 이름을 보낸 건데 그럼 딱 이제 궁금하잖아요. 누가 날 좋아하나? 누가 나한테 러브레터를 보냈나?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막 눌러보겠죠, 이제 사용자는. 거기다가 내용에다가 제가 보낸 러브레터 파일을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때 첨부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첨부 파일 이름이 loveforyou.txt.vbs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준호님 같은 경우는 궁금하잖아요. 궁금하겠죠? 네. 받아본 적은 없지만. 아, 그러시군요.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메일이 왔을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? 이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봤었는데 확장자를 잘 봤어야죠, 그쵸? 맞죠. 그때 이제 그 첨부 파일 확장자가 .txt하고 뒤에 .vbs라고 붙어져있어요. 그쵸. 이제 vbs라고 하면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하는 파일인데 실행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 PC에서 원하는 작업을 그렇죠. 원하는 매크로 작업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I love you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스크립트 파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랜섬웨어랑 그렇죠. 똑같죠. 요즘에 랜섬웨어 형태랑 되게 비슷하죠. 이제 파일들을 다 망쳐버리니까 심지어 그래서 I love you라고 텍스트로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복구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. 사랑의 힘으로는 안 되나요? 사랑의 힘으로 네,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그래서 러브레터라고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컴퓨터에 막대한 영향을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를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포한 해커는 그 아무런 처벌도 받질 않았다고 해요.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? 안 잡혔나? 아니면 뭔가 법이 없었나? 맞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이런 편법을 좀 잘 또 하시는 무슨 소리세요? 그때는 뭐 이런 인터넷이나 사이버 관련해서 법 조항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가지고 조항이 없었다고 해요. 그렇죠. 우리나라도 전시대 때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그렇죠. 것들이 아직 잘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하나 더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메일로 결국에는 전송이 오잖아.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메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좀 약간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공격 기법 중에 하나로 어떤 게 있죠? 뭐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렇죠. 하죠. 그렇죠. 사회 공격 기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심리를 정말 제대로 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이제 해킹을 하는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공격 기법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. 사람을 노리는 공격 기법. 그렇죠. 네, 지금까지 I love you 바이러스였습니다. 네, I love you. 두 번째로 소개드릴 바이러스는 피카츄! 피카츄 바이러스입니다. 저도 여기 포켓몬빵 먹고 3개 먹었는데 다 성원숭 디그다 나왔어요. 그때도 어쨌든 피카츄가 많이
좋았나봐요. 이 피카츄 바이러스는 이제 이름만 들으면 무슨 바이러스냐 하고 딱 생각이 들고 좀 귀엽잖아요. 그쵸 그쵸. 어린이들의 약간 우상 같은? 그쵸. 좀 귀여운 저는 이 바이러스 아닌가?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 뭐 피카츄 배구를 막 100판 깨야 풀어주는 그런 바이러스인가? 이런 네.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네네. 보통 I love you 이런 거는 이제 좀 사랑을 알기 시작한 네네. 이제 청소년, 아. 성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네네. 이 피카츄 바이러스는 애기들 대상,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말이에요. 진짜 악질이네요. 그쵸. 애들한테 얻어낼 게 뭐 있다고. 그러니까요. 애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했겠죠. 네. 이 피카츄 바이러스도 아까 I love you 바이러스랑 똑같이 피카츄 포켓몬이라는 제목으로 네네. 메일이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요. 그래서 그 메일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귀여운 피카츄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. 그 첨부 파일로 피카츄 포켓몬이라는 실행 파일이 같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실행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누르게 되면 네네. 이제 요즘 컴퓨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? 파일이 다 지워진다던가 랜섬웨어처럼 암호화가 된다던가 그런 일들이 그렇죠.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 세계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찾았다. 제 친구를 매일 기억하며 잊지 말아달라. 오. 뭔가 좀 멋있나요? 뭐랄까 그 친구 느낌 베스트 프렌드 뭐 그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? 아 감성! 인싸 감성! 네.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메일 시스템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웜처럼 웜바이러스처럼 웜처럼 그냥 다 똑같이 보내버리고 이제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들을 그냥 다 날려버린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제작자가 뭐 실수인지 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장난을 쳐놨어요. 네. 뭐냐면은 실제 시스템 관련된 파일을 지우기 전에 진짜 지울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죠. 근데 이제 뭐 이게 코드를 잘 못 짜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.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없었다. 다행이네요. 그래도. 근데 이제 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네. 그냥 다 묻지마 예스 눌러버렸어. 맞아요 맞아요. 안 보고 네, 안 보고 뭐 뜨면 그냥 엔터. 그래서 제가 어린이였으면 그때 이제 당하지 않았을까.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사복창 뜨면 네, 예스 예스 올리 예스 예스 저희 뭐 동의약관 그런 거 다 하나도 아니고 모두 동의. 피카츄라는 게 또 우리에는 피카츄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. 그쵸. 어렸을 때 그 동경하던 그쵸, 저 피카츄 네. 돈가스 많이 먹었어요. 지금까지 피카츄 바이러스였습니다. 세 번째 바이러스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이패치입니다. 와이패치? 디스패치인가요?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에서 발생했던 취약점인데 이게 라우터라는 장비, 네트워크 장비잖아요. 네네. 이 바이러스가 먼저 2014년에 한 보안회사 연구원에서 그 알아낸 거예요. 그 보안회사 연구원이 집안에 이제 라우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원래 쓰던 행동보다 뭐 다른 행위를 한다던가 다른 쪽으로 계속 뭐 데이터를 보낸다던가 이런 쪽으로 그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그 보안 연구원이 조사를 해본 거죠. 이 조사를 하다가 트래픽을 계속 보내니까 이게 생각을 한 거죠. 이게 내 라우터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게 P2P로 계속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가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보안 연구원이 궁금한 거죠. 이걸 계속 이제 바이러스의 코드를 계속 분석을 해본 거예요. 이게 보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아무리 봐도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이게 되게 웃긴 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. 이제 그 취약점을 막 패치를 해주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와이패치? 그렇죠. 와이패치 와이파이를 통해서 패치를 한다. 와이패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는 거죠. 이 바이러스가 보안 프로그램이랑 되게 유사하게 작동을 해서 P2P 네트워크에 보안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악성 코드들도 막 삭제해버리고 이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텔넷 같은 것도 닫아버리고 어택 서페이스를 계속 없애버리는 거죠. 그 메시지 문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텔넷을 비활성화하고 텔넷 암호 열려 있습니까? 그렇죠. 텔넷 암호를 변경하거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취약점을 패치하세요 하고 하는 막 문구가 나타난다던가. 그러니까 이제 침투를 하긴 했는데 화이트헤드 해커처럼 약간 행동을 하는 거죠. 최근에는 익스체인지 관련된 FBI가 실제 법무부 영장을 통해서 네네. 이제 해킹을 통한 익스플로잇을 한 후에 네. FBI가 그 취약한 시스템을 패치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해요. 미국은 최근에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서 새로운 그런 부서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즉 바이러스를 이제 심어준 뒤에 이 장치가 보안에 취약하니 업데이트해라 하면서 이제 바이러스까지 지워주면서 예방도 해주는 선의의 바이러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바이너리의 소스를 GitHub에서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바이너리죠. 지금까지 리눅스의 와이패치라고 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.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러스는 핑퐁이라고 하는 건데요. 핑퐁이 뭔지 아시죠? 이거 우리 뭐... 핑퐁이 잘 맞죠? 이거 탁구
아니, 네, 요 핑퐁 바이러스는 요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바이러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장수 선배님이시죠. 선배 바이러스인데요. 요건 이제 1988년 3월 이탈리아에 한 대학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. 오, 진짜 엄청 나이가 많으신데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핑퐁 형은 네, 핑퐁 형은 감염된 플로피 디스크. 아, 플로피 디스크 아시나요? 당연히 알죠. 플로피 디스크가 저장 버튼이잖아요. 어린 세대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. 이제 감염된 플로피 디스크를 꼽으면은 정확히 30분 후에 화면에 작은 공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막 핑퐁하면서 벽에 붙여서 핑하면 퐁하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. 아, 아까 좀 정신없게 하는 거죠, 사용자를.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, 이 핑퐁형의 역할은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. 뭐 진짜 재미로 했나 보네요. 그러게요. 범인은 아마 이탈리아 대학에 있지 않을까? 네, 이탈리아 대학의 그 대학원이 아닐까. 그렇죠, 대학원생이. 네, 대학원생이. 컴퓨터에. 마지막 바이러스는? 뭔가. 이거는 특정한 뭐랄까 이름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하나의 종류예요. 조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종류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약간 좀 유사하죠. 그냥 조크를 하는. 그렇죠. 오늘의 또 공교롭게도 만우절이네. 만우절이네. 촬영하는 날이 만우절이네요. 네. 그래서 이 조크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거냐.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요즘의 바이러스랑은 바이러스 축에도 묶이는 거죠. 피해적인 측면. 그렇죠. 뭐 요즘 랜섬웨어도 있고 트로이 복마로 해가지고 자료 빼내가고 그렇죠. 네.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그런 바이러스인데요. 해당 사용자를 뭐랄까 공격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던가 장난을 치는 데 있어요. 그렇죠. 뭔가 파일을 부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. 그냥 아까처럼 공 날라다니고 그렇죠. 막 핑퐁 하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을 놀래킨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하는데 좀 방해를 끼친다던가 컴퓨터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좀 놀래킨다 이런 것들. 그 예시로 해외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은 차일디드 윈도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음악이 계속 재생되면서 바탕화면이 막 계속 흔들리는 거죠. 멀미나겠네. 그렇죠. 동영상이 계속 재생돼가지고 근데 딱 거기까지 영상이 재생되고 바탕화면이 흔들린다. 정말 귀엽지 않나요? 요즘 거랑 비교하면? 그렇네요. 이거랑 이제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조크 바이러스가 있었죠.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름에 붙은 그 귀신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단순히 이제 1분에서 2분 사이에 큰 소리랑 함께 귀신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야. 무섭겠네요. 당해봤어요, 저거? 당연히 당해봤죠. 저는 이제 모르는데. 그래요? 옛날에는 특히 그랬어요.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팝업 창을 막 띄울 수 있고 요즘에는 여기서 새로운 창을 띄울 건데 너 이거 띄워도 되겠냐 하고 계속 확인을 물어보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조크 바이러스가 지금은 안 되겠죠. 브라우저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어느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창이 수백 개가 뜨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귀신이 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남자라서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는 크게 타격이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조크 바이러스 생성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때 있는 거 있어요? 조크 바이러스 네, 그 조크 바이러스 생성기에 네. 그 진짜 장난치라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CD롬이 자동으로 열린다던가. 요즘엔 불가능하겠네요. CD롬이 그렇죠. CD롬을 요즘 잘 안 쓰니까 USB로 많이 쓰잖아요. 컴퓨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진 않지만 막 사람한테 뭐 장난을 친다던가 깜짝 놀래킨다던가 그런 형태의 조크 바이러스가 있죠. 다섯 번째 바이러스는 바로 조크 바이러스였습니다.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특이하고 특별한 바이러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? 혹시 저는 여기서 피카츄. 피카츄.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는 바이러스잖아요. 실수해가지고 예스 월드 기억이 안 나. 맞죠. 그것도 귀엽죠. 저는 조크 바이러스.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걸려보고 아니면 당해봤던 거. 당해보고 제가 조크 바이러스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배포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배포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네요. 전달. 전달해보고 이랬어가지고 그런 게 좀 기억이 남는데 혹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기억이 남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궁금한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더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네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